파키스탄 북부는 사람들은 참 수더분하고 친절한데 도로 사정은 영 그렇지가 못합니다. 특히 치트랄로 가는 길은 북부 산악지대에서도 험준하기로 아주 악명이 높은 코스죠. 생계를 위해 물자를 싣고 이 길을 지나야만 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이 길을 자주 오가는 사람은 물론이고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전한 터널이 완공되고 나서 도로변에 있는 상점과 음식점들은 손님들의 발길이 좀 뜸해졌다는데요. 터널이 인생을 바꿔줬다 말하는 이들을 보면서 이 산길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지역 사람들을 힘들고 두렵게 했는지 조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경 근처에 자리한 치트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로아리 고개를 넘어야만 합니다. 해발 3,000m가 넘는 이 높은 산길은 사람들에게 지옥의 길이라고 불릴 만큼 거칠고 가파른데요. 터널이 생기고 난 뒤 로아리 고개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절벽 구간을 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터널이 진짜 한참 가고 있어요. 한참 간데도 끝이 안 보이고 이렇게 이 조명 한 줄 조명에 의지해서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그간의 사연만큼이나 긴 터널은 빠져나가는 데만 20여 분이 걸립니다. 평균 고도 6,000m의 힌두쿠시 산맥.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고고한 능선이지만 산자락이 흘러내린 곳에는 제법 편안한 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길과 나란히 에메랄드빛 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강의 곁에서는 사람들의 삶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닿은 고개 너머의 세상, 치트랄입니다. 지금 파키스탄 북부 중심 도시 치트랄에 와 있어요. 북부인 만큼 이 설산이 오자마자 엄청나요. 엄청 신비로운 곳이에요. 좀 추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이게 추워도 마음에 들어요. 긴 겨울, 그러니까 한 해의 절반 가까이를 설산만 바라보며 살아야 했던 곳. 터널이라는 희망의 통로가 생긴 뒤로 산악도시의 겨울은 새로운 활기로 넘치고 있었습니다. 쌀쌀한 시장 거리를 걷던 제게 유난히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쓰고 있는 저 모자, 색깔도 다양하고 아주 멋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치트랄 시내에서는 이 모자를 만들어 파는 가게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모자의 이름은 파콜.
아머티스텐 하나 500. 여기까지 온 김에 저도 치트랄 겨울 룩으로 한번 시도해봤는데요. 저는 이런 이분들 같은 그런 멋짐이 안 나요. 저는 이렇게 이상해요. 이번엔 좀 진한 색으로 써봤는데 어떤가요? 굿. 아니 그 And for this one hat made. This. 파키스탄에서는 이 모자만 보고도 치트랄 사람인 걸 알아볼 수 있답니다. 약간 소룡포 많은 것 같기도 하면서 잘 다려서 모양 잡아서 이렇게 마지막에 모자를 이 만드는 과정이 분명일 것 같아요. 지금 치트랄 파쿨이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은 모자의 가장자리를 둥글게 두지 않고 재봉선을 넣어서 각지게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 모자가 한땀 한땀 장인의 손길로 만들어진 그런 모자들이 이렇게 천장에 걸려있는 거였어요. 과정을 알고 보니까 더 재밌고 신기해요. 세심한 손길로 마지막 각을 세워주면 금세 파콜 하나가 완성됐어요. 오케이. 약간 파이 같기도 하지 않나요? 예뻐요. 포근하고 가벼워서 보온성도 좋은 파콜까지 하나 장만했으니 트랄 남자들처럼 시장을 좀 어슬렁거려 봐야겠어요. 다 쳐다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여기 그냥 있기만 해도. 그리고 이 모자도 방금 새로 샀는데 마음에 들어요. 모든 게 마음에 들어요 지금. 낯설고 물선 여행지가 갑자기 확 좋아지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중 하나가 저는 그곳의 음식이 입맛에 딱 맞을 때예요. How much for one piece? 마튼. 짭짤해. 맛있다. 파키스탄 양꼬치는 처음이었는데 향신료 맛이 강한 게 독특한 풍미가 있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오죽하면 제일 빨리 배운 파키스탄 말이 맛있다 였을 정도였습니다. 맛있다. 오케이. 맛있다. 맛있다. Thank you. 저는 솔직히 여기서만 그냥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저한테는 여기 그냥 천국이에요. 다 맛있어, 다 맛있어. 맛있는 냄새가 지금도 나는 것 같아요. 양꼬치도 먹었고 이제 막 떠나려는데 뭐가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저 여유 좀 보세요. 작은 것에도 괜히 놀라고 재밌고 신기한 곳. 그래서 전 시장 구경을 정말 좋아한답니다. 매해 도로가 통제되는 기간 내내 고독한 겨울잠을 청해야 했던 도시는 터널이 개통된 뒤 벌써 2만 명에 가까운 겨울 여행자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고요. 모든 것이 좋았던 이 도시의 겨울 풍경을 한 조각이라도 더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치트랄 강을 건너는 케이블카 차키는 어느 주민이 짐 운반용으로 설치했다는데요. 지금은 짐보다도 주민들과 저 같은 여행자를 더 많이 태우고 있답니다. 해발 1500m에서 투박한 기구를 타고 푸른 강물을 가로지르는 이 특별한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일상입니다. 강을 건넌 사람들은
마치 버스 요금을 내듯이 우리 돈으로 70원 정도를 지불합니다. How many people it takes in a day? 두 시간에 한 번씩 이걸 교대 근무하면서 아르바이트로, 그러니까 사장님은 따로 계시고 쉽게 말하면 알바 쓰는 거죠. 그래서 두 시간에 300명 정도 이렇게 손으로 직접 돌려서 사람들을 수송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카심 씨가 다시 힘차게 케이블을 감습니다.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이 30초도 되지 않아서 강을 건넙니다. 다리로 건넜다면 30분은 좋게 걸렸을 거리입니다. 우리가 세르키셰르 코르사리 헤스바트 인테이 아산 보쇼이 10루피아 이사이타 가니란 마감 하야 호사 보 베타르 스바도 보 아사니코 에나야. 지금은 몇 번이고 건너다니는 친근한 강이지만 역사 속에서 치트랄 강은 조금 다르게 기억되나 봅니다. 강물에 닿을 듯 서 있는 8m 성벽의 치트랄 요새는 물길을 방패 삼아 100여 미터나 이어져 있습니다. 미터란 아니 안세 아또 아제리 하야 할 분이 이 바야 다리야 호 키나라 하야 하야 캬 기피 하야 길라 미터리 길라 하야 뭐 파라노 이 바야 뭐 세리 사제시 뭐 마자다. 강물은 잔잔해졌고 요새는 주인을 잃었지만 시간이 쌓인 풍경엔 위험이 깃들어 있습니다.